베트남어 연결어 영어에서는 전치사 프리포지션 한국어에서는 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치사 조사 연결어 베트남어 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베트남어에도 아마 비슷한 뭐 전치사나 조사하고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쇽, 아내, 인. 하지만 인이라는 전치사를 영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In winter, 뭐 in summer, in June, in March. 근데 한국어에서 만약에 계절 또는 뭐 월에 한다면 표현을 한다면은 뭐뭐에 정도의 어떤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6월에 이런 조사가 표현이 되는데 베트남어에서는 쫑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트렌, 프렌, 우예. 역시 영어에 오는 on Monday, on July 24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또는 뭐 discussion on climate change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치사에 표현해서 on이 사용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on이라는 전치사 의미로 따지면 뭐뭐 위에 on the table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그거 표현으로는 한국어도 뭐뭐 위에 또는 베트남은 tren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에서 만약에 on Monday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월요일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 전치사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전치사와 조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베트남어도 아마 비슷한 게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냥 뜻만 쟨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더 요 아래에 그다음에 above 위에 이 상태에서 요 수면에서 요 밑에 언더 요 부분 바로 위에 요렇게 요렇게 여기 붙어 있는 거는 on above 뼈 trend 뼈젠 뼈요이 뼈라는 말이 약간 사이를 나타내는 의미 같네요. 바로 위에 바로 아래에 이런 의미로 above, below 위에 아래에 한국어에서는 위 아래 어떤 개념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위에 하면은 바로 위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place에 대한 개념을 뭐 한국에서는 좀더 디테일하진 않은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위, 여기는 바로 밑,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요거는 그냥 밑, 여기도 아래, 여기는 위에, 약간 위에, 뭐 이런 식의 어떤 간격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정도의 부사가 사용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above, below처럼, 베트남어는 삐아첸, 삐아라는 표현이 들어가네요. 요이. beside, bên, gần, 옆에, gần. 그다음 between, 사이에, A와 B 사이에, 주어. 그 다음에 역시 이 사이에는, between은 AB라는 어떤
두 개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 어몽이라는 거는 여러 군집 사이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쫑소, 쫑소 사이에 니어. 아까 여기 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국간이 아니구나. 간 근처에, 가까이에. far 싹 멀리. behind 삐아싸오. 그러면 뒤에 이러면, 뒤 이러면은 싸오. 쪽 하면 앞. 근데 삐아 뒤에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나 보네. 프로노 next to 벤칸 아까 칸이 여기 있었네요. 벤칸 옆에 같은 의미네요. beside next to. 하지만 next to를 한국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옆이라고 쓰는 다음에 next 다음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over gen 위에, 여기도 gen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좀더 프리포지션이 plentiful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포지션이 영어가 좀 plentiful, 상당히 표현이 많다. 예를 들어서 on이라는 표현하고 over라는 표현의 의미 차이가 영어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러니까 on은 위에, over는 뭐뭐를 넘어서 이런 의미가 될수 있는데, over 뭐 위에라고 표현했는데 뭐뭐를 넘어서. 물론 베트남어에도 뭐 이런 표현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젠, 지금 이 결과물들은 번역기를 기준으로 해서, 트랜슬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 고차원적인 여러 가지 유의어나 비슷한 단어 이런 것들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through과 뭐뭐를 통해서, around 쇼관 주변에, by 방 옆에라는 표현이 여기 또 있었는데, 방 이때는 옆에라는 게 이제 바로 사이드를 의미하는 거죠. with boy with boy 함께, without 공고 없이, along 력 뛰어. 이상으로 영어의 전치사, 한국어의 조사 기준, 그 다음에 베트남어에서의 어떤